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7월 15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오늘 9시인가요? 10시에. 최재형 전 후보라고 그러죠. 이제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이 입당한 다음에 MPK, 한창산업 둘다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이거말 두두 최재형 관련한 종목은 많이 움직였지만 오후장에는 거의 다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한신기계 제휴방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인데 원자력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조일알루미늄, 2차전지, 알루미늄 막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 나왔고요. 자, OIMINT는 진짜 얘는 깜짝 놀랐어요. 점상으로 올라왔는데, IAMP, 이게 사모펀드죠. 사모펀드에서 한샘을 갖다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차트가 어떤지는 조금 이따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어제랑 비슷한 움직임이죠. 아침에 시작을 해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려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은 거죠. 이 정도 추세면 추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내일 밤이 걱정이, 내일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추세는 상당히 좋았다. 저점 물량 다 확보하고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쭉 올려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도 움직임 괜찮았고요. 코스피 역시 지금 0.86, 0.6%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곡, 다시 한번 신곡가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조금 더갈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쵸? 보통 우리가 신고를 돌파를 하게 되면 꽤 움직임이 세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락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움직임, 변동성만 커지면 선물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변동성은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그쵸? 지금 아까도 선물을 보셨다시피 위에 아래 합쳐서 2P 정도뿐이 안 움직입니다. 2P면 5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인 걸 보면 아침에 살짝 하방으로 빠지다가, 살짝으로 하방으로 빠지다가 오후장에는 세게 땡겨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리지만,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미니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이걸 잘 봐라. 얘네들을 잘 봐라. 요 파란 선 있잖아요. 파란 선만 잘 보면 무조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밑에서 하방으로 빠지다가 다시 올라와서 쭉 마무리가 됐죠. 물론 마지막에 살짝 빠진 거는 여기에 빠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만 잘 파악을 하면 국선은 거의 확률이 높다. 이래서 지금 선물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는 방법은 저한테 와오셔가지고 배우셔도 되고, 다른 분한테 배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월 16일 금요일이죠. 내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릴게요. 자, 제일바이오랑 이글벳은 아까 장중에 한번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중국에서 조리독감이 인체, 그러니까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는 이슈가 돌아서 젤바이오가 저희 방에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 치료용 긴급 사용됐다는 것 때문에, 구충제 펜벤다졸인가요? 구충제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게 지금 예전에 개구충제 관련한 종목들 있죠? 그죠? 김철민 씨가 뭐, 암 치료하는 걸로 먹었다는 그 구충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바이오, 이글벳, 그 다음에 체시스, 그죠? 진바이오텍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요런 거는 뭐 단발일 가능성이 높겠죠.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바이오부터 한번 보죠. 자, 제일바이오.
자, 제일바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살짝 움직임이 나왔을 때가 바로 요 때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일바이오 여기에 보면 이게 몇 시에 드렸죠? 조류독감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에이 이게 설마 움직이겠어? 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11시 32분에 중국에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표됐다는 것 때문에 자, 젤바이오가 이렇게 정보가 왔습니다. 그쵸? 정보 왔고 11시 32분에 드렸거든요. 11시 32분이면은 아마 요때쯤일 거예요. 31분, 32분. 요때 이미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요 포인트인데 이때 그냥 별거 아닌 거보다 생각하고 빠졌죠.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갑자기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뉴스가 뜨자마자 상한가를 간 것 같고요. 3830원인가요? 거기서 지금 갑자기 4060원까지 그냥 바로 상한가 간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예, 그 뉴스 때문에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도 젤바이오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움직임 우리가 이제 그 동물 관련한 종목들 있죠. 예, 동물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젤바이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우정바이오도 있거든요. 우정바이오도 얘도 같은 비슷한 이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젤바이오 이글벳 이글벳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 지금 이글벳은 7.2% 상승했습니다. 얘는 상 갔다 왔나요? 9530 이상인데 아, 상한가는 안 갔고요. 예, 9330. 9330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다가 살짝 빠졌는데 내일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젤바이오. 젤바이오가 일단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젤바이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글벳 같이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체시스. 체시스는 오늘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죠. 그죠.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아마 요것도 재미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리딩클럽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체시스도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체시스 이슈는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자, 요거예요. 체시스, 예, 사회이사 서울대 법학과 최재형 동문으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체시스가 11시 23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 전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리딩클럽에서 드리고 있고 그 리딩클럽에서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요. 그래서 빠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딩클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체시스도 있고요. 체시스도 지금 시간으로 올라온 걸 보면 3.45% 올랐고요. 마지막 진바이오텍. 예, 진바이오텍. 예, 요겁니다. 진바이오텍도 뭐 장주에 움직임 없다가 시간으로 2.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구충제 이버맥틴 등 8종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시간으로 구충제 관련한 종목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BI 메탈. 자, KBI 메탈이 지금 올라왔는데 예전에도 한번 매매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우리 이게 지금 예전에 이제 가블메탈이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6.95% 상승을 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얘가 지금 김동영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예, 김동영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도 김동영 관련한 종목으로 이슈가 좀 도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혹시나 이 정도면은 혹시나 그 조막손이 아닌가 해서 봤거든요. 근데 조막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한가를 갔다가 가질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막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상한가로 가죠. 그죠? 근데 요거는 상한가 못 간 거 보니까 내일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김동현 쪽은 조용하죠? PM풍년이 김동현 관련한 종목 대장이죠. 그죠? 근데 뭐 크게 움직임 없는데 내일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트 사이언스는 장중에 뉴스는 없었고요. 장 마감한 다음에 뉴스가 떴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없네. 자, 넥스트 사이언스가 시간 외에서 관계사 나노젠 코로나 백신 샘플을 갖다가 WHO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노젠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89%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삼성 스펙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삼성 스펙 4호도 지금 완전히 박살나긴 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13%까지 올라왔고 삼성 스펙 2호는 더 올라갔어요. 그죠? 예, 삼성 스펙 2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거든요. 제가 스펙은 잘 모르시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와서 그냥 뒤져버렸습니다. 4호는 더 심해요. 4호는 지금 여기서 수급 들어와서 그냥 뒤져버렸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져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점, 스펙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지금 삼성 스펙 4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 상승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스펙은 스펙이다. 올라올 때 챙기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땐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금속. 자, 영화금속이 제가 오늘 영화금속이 얘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종목인데 얘도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13% 정도 올랐다가 지금 빠졌는데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지금 4.3% 또 올라왔어요. 최재형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죠. 먼저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한 다음에 지금 나중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윤석열 쪽으로 지금 계속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재형 관련한 종목이 주식 쪽에서는 더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 여러분들도 최재형 관련한 종목을 잘 보시란 얘기예요. 윤석열 쪽에는 확실한 뭔가 반전의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시나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는 자체도 문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트로메딕. 자, 인트로메딕은 장중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뭐 관련한 종목이라고요? 사이페이. 아니, 사이월드 관련한, 사이페이 맞죠? 그죠? 싸이월드랑 싸이페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상승을 했는데 예, 싸이월드 온라인이 GS25 입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장에는 16% 올라왔고 시간외로는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관련된 테마인데 어쨌든 싸이월드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시스랑 진바이오텍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웹스. 자, 웹스가 올라왔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얘는 윤석열이라는 거 말고는 지금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인 거 말고는 특별한 뉴스가 없고 지금 얘 지정해제 되나 보네요. 투자주의 경고 종목 지정 해제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으로 2.7% 상승을 했고요. 자, KGETS 원래 KGETS는 장마가 오면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폐기물 처리로. 근데 얘는 장마도 끝났는데 2.6%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KGETS 겁나 많이 올라왔죠. 지금 7,5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KGETS는 요 저점만 안 깨면 계속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시장 따라서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은 요 정도로 보시고요. 내일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은 일단 대장은 젤바이오, 체시스. 이 두 종목은 당연히 젤바이오랑 이글벳은 당연히 갈 것 같고요. KBR 메탈이 지금 김동현 관련한 종목인데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나머지는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뭐 영화금속이나 아니면 이런 최재형 관련한 종목은 내일도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잘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7월 1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종목에 올라온 종목 20% 이상 올라온 종목들 뭐인데 역시나 얘네들도 다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많이 빠진 종목이죠. 특히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는 진짜 움직이면서 저도 들어갔다 나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급이 들면서 확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성우테크론, 뭐 세명전기, HLB, 코퍼스코리아 뭐 저희가 다한 번씩 건드리고 저는 한 번씩 매매를 해본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기계부터 한번 보죠. 자, 한신기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신기계는 오늘 정말 많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자 올라왔다가 빠졌죠. 올라왔다 또 빠지고 올라오면 또 빠지고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큰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 모아지면 실제 물린 물량들 나오는 물량은 적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 보시면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끝에 가서 올라왔죠. 자, 이거는 원자력 테마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거 가격 이동 평균선을 한번 쭉 이렇게 해놔 보세요. 20선을 안 빼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21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가 제가 몇 번이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매매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 났고 원자력 테마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원자력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한신기계는 최재형 관련한 종목입니다.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오늘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플러스 최재형 해가지고 지금 한신기계가 움직임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원전주들, 원전주들에서 우리 기술만 움직임 나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 기술이 장 후반에 급락을 하고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16%까지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장중에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저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이 가나 보다 했는데 결국에 우리 기술은 빠지고 한신기계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일알미늄. 자, 알미늄 관련 이슈일까? 알미늄 관련 이슈일까라고 봤는데 역시나 알미늄 관련한 이슈 맞아요. 조일 알미늄만 근데 움직임 나오고 있고 삼화 알미늄이나 아니면 그 남산 알미늄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고요. 자, 2차 전지에 관련한 걸로 해서 2차 전지에 관련한 걸로 해서 자, 2차 전지에 관련한 걸로 해서 그 알루미늄 박 예, 알루미늄 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역시나 얘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이 보통 그 조일 알루미늄 말고 남 알루코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알루코드 움직임 말고 남선 알루미늄은 정치 관련한 종목이니까 빼지고 자, 삼화 알루미늄. 자, 삼화 알루미늄도 살짝 올라오다가 빠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요 매매법 하나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릴 때 짝짓기 매매라는 게 있어요. 짝짓기 매매. 짝짓기 매매라는 건 짝짓기 매매, 그 다음에 테마 매매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같은 이슈를 해가지고, 대장주가 움직이면, 대장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등주도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대장주가 상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가면, 이등주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 대장주가 올라와도 이등주는 시큰둥하면 그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같이 올라오다가 오후장 돼서 꺾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매매법, 짝짓기랑 테마 매매법은 지금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무조건 가능하면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장주가 상 들어간다고 해도 2등주, 3등주, 예전에는 대장주 상 들어갔을 때 2등주 따라 들어가면 최소한 뭐5% 이상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절대 이런 마음이 안 된다. 무조건 대장주만 매매하고 관련주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화알미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일알미늄은 상한가를 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안 움직인 거다. 아마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2차전지 소재 공급 위해서, 예,
시설 증설 재부각됐고요. 예전에 시설 증설한다는 얘기 있었고요. 알루미늄 박 사업 진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조일 알루미늄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PK 최재형 관련한 종목이죠. 네, MPK 최재형 관련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낮에 입당했죠. 그래서 MPK가 움직임 나왔는데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매매 못했어요. 아마 빠르게 움직임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아침에 겁나 빠르게 올라와서 그냥 상 붙어버렸습니다. 최재형 관련한 종목입니다. 요즘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갑자기 뜨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일단 정치 관련한 종목들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 10시부터 움직임 나오기 시작했네. 10시에 갑자기 얼음이 된 다음에 뉴스 떴나요? 최재형 관련한 종목 혹시요? MPK가 뉴스가 떴나? 뉴스 안 떴죠? 예, 뉴스 안 떴어요. 뉴스 안 뜨고 바로 얼음 들어오고 갭 떠서 그냥 상한가까지 예 스트레이트로 갔고 중간에 한번 무너졌다 올라오고 요즘 이런 종목들 많아요.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창산업 한창산업도 최재형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쵸? 한창산업도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 뭐 한창산업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오르락내리락 수급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물론 얘가 상한가를 간다는 전제를 하면 견딜 수 있겠지만 저는 못 견딥니다. 중간에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했다 매도하고 매수했다 매도하고 매수했다 매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움직임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저점을 안 깨고 올라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저점을 안 깨고 올라오죠. 이게 바로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종목의 특징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무너져버리면 패스.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깜짝 놀랐다는 종목 오하임. 야, 이거 오하임은 지난번에도 한번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 27%까지 가고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오늘 점상 갔어요. 최대주주 IMP 한세민수 양해각서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자 오하임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랑 지금 같은 이슈가 있었죠. 오늘 제가 같은 이슈를 해서 최대주주 IMM이죠. 요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얘네가 인수한 종목이 몇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IM이 올라온 종목은 뭐 지금 교보생명, 우리금융, 뭐 AVCNC, AVCNC도 있었거든요. 그쵸? 지분을 갖다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태광포장, 테린페이퍼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저도 올라갈 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오하임만 상한가 가고 나머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가는 종목만 예 그리고 대장만 가는 종목만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알 패션 자 코알 패션도 이것도 장중에 수급 들어올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는 아직 보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코알 패션 시간으로 좀 밀렸는데 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 발표 수소차 테마로 얘가 올라왔네요. 수소차 테마예요? 얘가 수소차 테마예요? 잠깐만요. 자 지금 찾아봤는데 코엘 패션이 저는 옷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친환경 부품 사업 주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친환경차 부품 사업을 갖다가 하는다고 그러네요. 코엘 패션이. 그래서 수소 전기차용 필름 커패시터 예, 개발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한답니다. 아... 예, 수소차용 필름 커버 시티를 갖다가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친환경차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허, 예, 처음 알았네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면서 또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코엘 패션. 그래서 코엘 패션은 이제 수소차. 예, 수소 전기차용 필름 커패스 시터 만든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션스퀘어. 자, 액션스퀘어는 텐센트에서 액션스퀘어 자회사 액션스퀘어 대부를 갖다가 지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뉴스가 돌았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액션 스퀘어가 이 뉴스가 아니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이거 투자 뉴스가 지금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 액션 스퀘어 텐센트 해외 투자 유치 결정된 바 없다라고 또 장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왔고 시간으로는 좀 밀렸지만은 장중에 그렇게 뉴스가 떴는데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다가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은 지금 이 뉴스가 뜬 게 잠깐만요. 이 뉴스가 뜬 게 10시 때거든요. 예, 7월 15일 9시 58분, 9시 58분에 뉴스 떴는데 9시 58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아, 최고점일 때 이 뉴스가 떴네요. 그쵸? 8시 28분, 9시 58분이면 이미 올라갔다 떨어졌네. 그죠? 올라갔다 떨어진 다음 얘기네. 근데도 오후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액션스퀘어는 지금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우테크론. 아, 요거 최재형 관련한 종목이죠. 예,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 돌았던 건데 이게 꽤 세게 먹혔어요. 그쵸? 이거는 저희 방에서 제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예, 성우테크론이죠. 성우테크론은 아침에 오후장이죠. 오후장에. 오후장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1시 43분에 말씀드렸거든요. 11시 43분이면 어딘가 보시겠어요? 이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잠깐만요. 하나 더 이 전에 받은 거 있는데 여기 있네. 자, 최재형 관련한 종목. 최재형 관련한 종목. 자, 여기에 보면 몇 시? 9시 43분이네요. 그렇죠? 9시 43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전입니다. 9시 43분이면은 여기쯤이네요. 그죠? 이쯤인 것 같아요. 9시 43분. 자, 여기네요. 살짝 올랐던 요 포인트네요. 여기서 움직임 나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다가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마 매도 쳤을 거예요. 안 움직여서. 근데 갑자기 뉴스 뜬 다음에 지금 얼음 갭 끝내주죠. 그래서 지금 오후장에도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움직임이 나와서 결국에는 20% 넘게 지금 27%까지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최재형 테마입니다. 예, 최재형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상반기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년 장비 반도체 장비 사상 최대 전망 관련되면서 상등 급등 아니죠. 최재형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얘네들도 이거를 쓰는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받는 거는 뭐 정보 돌리는 애들도 그렇고 정리를 하는 애들도 실제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송배성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 나왔고 오후장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 빠졌습니다. 폭염에 따라서 전력 예비율이 10% 붕괴됐다고 해서 한전 송배전 설비 투자 소식에 전력 상승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죠? 네, 지금 얘는 시간으로 밀렸네요. 그리고 그 요거랑 같이 움직임 나왔던 게 세명전기 말고 선도전기, 그죠? 선도전기도 많이 올랐어요. 선도전기도 제가 장중에 얘네들 움직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선도전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세게 움직임 나왔다가 빠졌다가 오후장에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왔고 빠졌거든요. 이것도 세명전기랑 관련이 있고요. 선도전기도 역시 예비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폭염, 내일은 비가 오니까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내일은 비가 오니까 조금 빠졌다가 모레 주말에 또 한번 폭염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니까 세명전기, 선도전기,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더위 관련한 종목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덥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HLB 파워. HLB
HLB 파워가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줄 알았더니 원전 관련한 종목이 올라온 게 아니고 바이오 산업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네요. 예. 네. 원전과 바이오 산업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HLB 파워가 올라왔고요. 장중에 움직이는 거 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저도 뭐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점에서 꼬리다는 거 요것도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신호가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내는 방법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고점에서 차트 매도 신호 나오는 방법.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다가 위에서 장대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고점 신호입니다. 그쵸? 장대음봉은 아니더라도 윗골이 단다. 이것도 고점 신호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만큼의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이 깨져버린다. 이 밑으로 깨져버린다. 이것도 매도 신호입니다. 몇 가지 매도 신호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만 따로 모아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매도 신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코퍼스 코리아. 자, 코퍼스 코리아 거리두기 4단계 관련한 걸로 해서 OTT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비대면 수혜주로 해가지고 올라왔다는데 시간으로는 밀렸고요. 얘도 중간중간 수급이 세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쵸? 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퍼스 코리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애니플러스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OTT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얘도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꽤 움직임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목을 관중에다 넣어놓으시고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급락을 한 다음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OTT 관련한 이슈만 먹히면 한번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최재형 관련한 종목 기억하세요. 한신기계, 그 다음에 MPK 한창산업, 그 다음에 여기에 성우 테크론까지. 근데 아마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은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종목이 올라올 거고요. 조일 알미늄은 단발 이슈로 끝. 오하임이 혹시나 풀리면 단타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엘 패션 뭐 요 정도. 내일도 정치 관련한 종목이랑 지금 코로나 관련한 종목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7월 1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7월 15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 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얍삽하지 않으면 돈을 못 봅니다. 아시겠죠?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머리 써가면서 하는데도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수급 들어오는 거 갖다가도 확 밀어버리는 게 많고 밀었다가 다시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 이 장에 적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잉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좋아요, 예, 구독 눌러주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